안녕하세요. 컴퓨터 존입니다. 브로더 복합기를 구매를 하셨나봐요. 이제 무한 잉크로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고요. 저희도 이 기종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소비자분들도 이제 온라인 통해서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팩스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으로 연결도 되죠. 네트워크로 구성을 사용하면 잔고장도 없고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몇 번을 이렇게 USB까지 꼽으면서 해 보셨나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대요. 그래서 출장을 가게 됐고요. 그런데 직접 연결을 시도하셨다는데 전혀 시도한 흔적은 없어요. 아예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전원을 가장 먼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전원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스캔 부분 저 위를 들어 올리면 이 부분 여기가 전원이거든요. 전원을 연결해서 이 밑으로 이렇게 옆으로 안 보이게 빼는 거고요. 랜선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을 꼽아서 동일하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무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 유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죠. 이렇게 복합기에 연결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인식이 돼요. 인식이 되고 아니면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설치가 돼요. 만약에 사용하기가 힘들다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브로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유틸리티를 이용하시면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윈도우 10은 모든 기능을 지원을 해줘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따로 설치를 안 하고도 이렇게 드라이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잉크는 거의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배송이 와요. 어떤 분은 뭐 잉크가 채워졌다고 하는데요. 간단하죠. 그냥 뚜껑을 열고 채워주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거고요. 아마 그 무한 잉크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적당한 저렴하고 잔고장 없는 제품을 선택한다고 하면 아마 이게 이 제품이 괜찮을 거예요. 자, 테스트로 문서 하나를 이제 인쇄를 해 봤는데요. 굉장히 잘 나와요.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런데 윈도우 상태가 조금 애매해요. 뭔가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윈도우 상태도 점검을 해야겠죠. 만약에 저희가 이제 연결했다 해가지고 그냥 나가게 되면 나중에 윈도우 문제로도 저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윈도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서 아예 이런 경우는 이제 윈도우 점검까지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하게 목록을 봐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사운드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네. 요즘 왜 이러죠, 기사분들? 다양한 문제를 확인하고 이제 어느 정도 청소를 해주는 역할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클린을 이용해요.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봤는데 고클린만큼 유용한 건 없더라고요.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좋고요. 우선은 무료잖아요. 저희는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컴퓨터 본체는 무조건 열어보거든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의미 없이 열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도 한 소리 듣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절대 못 열게요. 내부 상태를 우선 봐야 되는데 아무리 전산 작동이 되더라도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먼지로 덮여 있을 수도 있고 뭐 진짜 눈으로 보이는 고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점검을 해드리는 건데 뭐 그게 귀찮다고 하시면 솔직히 저희도 좋죠. 아무튼 이제 내부를 뜯지 않고 이제 고클린을 이용해서 이렇게 온도 측정부터 기본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능 테스트도 잠깐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점유율이 굉장히 낮죠. 이 정도면 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명함도 드리고 왔어요. 다음에 혹시라도 윈도우를 재설치 하시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윈도우 버전이 조금 이상해요. 어디서 이상한 버전을 설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순정으로 사용하는 윈도우하고는 조금 틀리더라고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복합기는 연결해 드렸고요. 잘 돼요.